안녕하세요, 빈바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용하는 소니 캠코더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바로 이 녀석입니다. 네, 이렇게 생긴 굉장히 최고급 캠코더로 구매를 했는데 가격은 200만 원 정도 하고요. 4K 핸디캠 그리고 FDDR AXP55라는 제품명 이름입니다. 이렇게 정품 등록을 할수 있게 스크래치를 내서 정품 등록을 할수 있는 그런 스크래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전체 사양들이 있는데 16.6 메가픽셀 렌즈인데 이거면은 이 정도 메가픽셀이라면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카메라랑 메가픽셀 크기가 같다고 볼수 있죠. 64GB 메모리 그리고 4K로서는 30배 줌, HD로는 40배 줌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상 디지털 줌까지 하시면 250배까지 이렇게 줌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6.8mm의 와이드 앵글 렌즈 광각 카메라를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FHD 지원되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HDMI 그리고 1080p FHD 지원 그리고 자이즈 렌즈 탑재 NFC 그리고 플레이 메모리즈 홈이랑 이렇게 연동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멀티 렌즈 탑재 HDMI 지원이 된다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외국어로도 써져 있는데 이거는 소니 코리아에서 구입을 하시면은 사실 수 있고요. 일단 안에가 어떻게 생겼나 보도록 하죠. 이거를 쏙 빼면은 열립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안에 있는 구성품을 말씀드리기 하겠습니다. 이건 개봉기가 아닙니다. 리뷰입니다. 그래서 이미 카메라는 꺼내뒀고요. 안에는 소니 코리아 정품 보증서랑 뭐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설명서 등. 자, 이제 여기다가 카메라를 갖고 올게요. 네,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예쁘죠? 일단. 그리고, 또 보시면은 앞에는 번쩍번쩍거리고 그런데 일단 앞에 보시면 20배 와이드 이렇게 있고 소니 사이즈라고 써져 있네요. 그리고 굉장히 제가 마음에 든 점은 4K이기도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5.1인치 서라운드 마이크. 현존하는 캠코더 중에서 제일 가장 높은 마이크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내장 이마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줌인, 줌인, 줌아웃. 얘는 포토라고 해서 캠코더니까 거의 동영상 위주잖아요. 그래서 사진도 찍을 수 있는 뭐 그런 기능입니다. 포토. 포토. 맞죠?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시면 뷰파인더. 그리고 여기는 프로젝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모드 변경을 할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녀석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면은 핸드캠이라고 뜨면서 전원이 켜지는데 화질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지금 제가 카메라로 찍고 있어서 그렇지 실제 화질은 엄청납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도 화질이 굉장히 잘 보이죠? 보시면 여기는 LCD 디스플레이고요. 터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쪽 보시면은 렌즈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줌을 하면 렌즈가 뒤로 빠집니다. 저기 보시면 뷰파인더를 이렇게 1단, 2단으로도 빼서 볼수 있고요.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은 줄 보이시죠? 이렇게 보입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게 보이는데 또 다시 넣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뭐 여기는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곳이 있고요. 녹화 버튼 그리고 충전 포트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멀티 단자 그리고 마이크 단자 그리고 NFC 그리고 옆에 보시면 30회 준비된다고 써져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헤드셋 그림 그려져 있는데 여기다가 헤드셋이나 이어폰 같은 것을 넣으시면은 자기가 이 카메라 녹음을 하는 목소리를 자기가 직접 들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카메라 중에서 가장 강력한 보스, 바로
광학식 손떨림 방지를 지원하고요. 뭐 여기 프로젝터 있고 4K 그리고 소니 핸디캠 16.6 메가픽셀 거기다가 와이파이 지원하고 제품명 써져 있죠.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제가 지금 핸드캠으로 찍어서 그래요. 여기 보시면은 모드 변경하는 게 있고요. 스테디샷 써져 있고 사용자 촬영하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 제거하는 기능 그리고 프로젝터 그리고 자기가 찍은 영상을 볼수 있는 기능 그리고 나이트샷이라 하면 바로 이런 겁니다. 적외선 카메라를 착용을 해서 어두운 곳에서도 아주 깨끗하고 잘 보이게 해줍니다. 정말로 눈으로도 보이지 않는 곳을 보이게 해주더군요. 이렇게 있고 또 바로 여기 나이트샷 그리고 전원 버튼 있는데 전원 버튼 누르면 딱 꺼지고요. 밑에 보시면 HDMI 포트가 있고요. 여기다가는 SD 카드를 넣을 수 있게 돼 있는데 전 64GB를 넣어놨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 리뷰였고요. 리뷰 말고도 이걸로 더 좋은 화질로 사진을 많이 찍거나 영상을 올릴 테니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